그런 형님의 뜻에 따라 동생들도 인사를 놓았습니다. 둘째 동생인 최돈하 어르신, 형님에게 세배 먼저 올립니다. 올해 딱 100세가 되셨죠. 셋째 동생인 96세 최돈추 어르신도 도착했습니다. 세 분 중 가장 건강이 안 좋은 상태. 그거 앉으세요. 아이고, 내가 형님 보고 세배를 드리고. 아이고, 세배를 하시겠어요, 그래? 뭐 할아버지 제일 잘하려고 그래. 셋째 할아버지가 제일. 그래도 막내는 형님들께 세배를 드립니다. 보통 형제간에는 목내로 대신하는데 깍듯이 절을 올리는 삼형제분들 좀 특별해 보입니다. 다리가 왜 그러시나? 다리가 아프거든요. 건강하세요. 그래도 건강하시라고. 모르지 뭐. 내가 할아버지 용돈 드릴 거야. 할아버지 안 주시니 내가 드릴 거야. 안 주시니까 제가 드릴 거야. 여기 이건 니가 또 부모 한 가지 부모 한 가지 이제 대하신다 뜻을 부모 했으니 형님이 부모 한 가지 뭐 있나 하름해야지 하름해야지 안 하는 거 왜요? 알 수 있으면 반대지 반대하는 법이 어디 있나 부모 말을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가? 우리 삼형제는 도택이 누구한테 뺨 한 대 맞아보지도 못했고 한 대 때려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집은 뭐 집은 그냥 살림 내놔 뭐 살림 내준 거예요? 내가 집은 내가 사서 살림 내놓은 판인지 내줄 판이니까 그 그냥 나를 밀어주고 졌자. 아, 근데 내꺼 없어. 내꺼 없이 살았으니 내꺼 없이 그냥 그 다음에 잘 때는 막 그 제집만큼 가자고. 제집만큼 가서 하고. 나 일할 때 막 그 삼형제 다 한 군데 한꺼번에 일했다고. 아들이 하나뿐이. 춘하추. 이름처럼 계절은 돌고 돌아 100년이 흘렀습니다. 그 긴 세월 내 편이 되어준 친구, 형제입니다. 그거가 있어.